그거 나한테 감사 맡아. 알겠지? 해봅시다. 자, 그래서 수동태라는 게 어떻게 이제 쓰이는지를 한번 볼 건데, 이 대표적인 예시들이 어떤 예시들이 있는가 봤더니 거기 나와 있는 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거기 그 60페이지, 134페이지 그 4번 아래 예문 보면 원래 strike라는 현재 시제가 있지. 그래서 얘는 이제 과거 시제로 struck이라고 쓰이는데, 내가 이거 수동태로 쓸 거면은 strike의 PP 형태인 strike, struck, struck이거든.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be struck, 비동사에다가 struck이라고 붙여주면 돼. 됐지? 그래서 그게 바로 수동태야. 선생님, strike가 무슨 뜻이에요? strike가 봐봐. 거기 뜻 나와 있지. 거기 뜻 뭐라고 나와 있어? A tree was struck by lightning 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해석 봤더니 나무 한 그루가 번개에 의해서 맞았대. 그럼 얘는 맞았다라는 거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고, 능동은 원래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strike는? 맞다의 반대말이, 반대말이 뭐야? 아니, 뭔 소리야. 과거 말고 때리다잖아. 스트라이크는 때리다라는 뜻이야. 됐어? 한번 써볼까? 스트라이크는 원래 때리다라는 뜻이라고. 때리다. 때리다라는 뜻인데 얘가 지금 수동태 형태로 be struck이라고 나왔으니까 때리다의 반대말이 뭐가 되는 거죠? 맞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봐. 우리 수동태 해석법도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잘 보세요. 스트라이크는 때리다죠. 그럼 이제 수동태는 어떻게 해석해라고 물어보면 얻다. 당하다. 뭐 이제 그러면 때림을 당하다 그래요. 누가 때림을 당하다라고 말해요. 맞다라고 표현하지. 됐니?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맞았다. 뭐에 의해서? 번개에 의해서가 되겠네요. 134번. 그 다음에 13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봐봐. 135번. These herbs. herb는 뭐야? 풀. 약초가 되는 거야. 됐지? 이 약초들은 are watered.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그럼 워터는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물을 주다예요. 그럼 얘는 뭐겠어? 물을 주다의 반대말이 뭔데? 받다. 됐죠? 누가? 우리 아빠가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 됐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됐니? 135번. 그다음 136번 한번 해볼게. 136번. What language is spoken in Singapore? 싱가포르에서 어떤 언어가 말해지니? 싱가포르에서 어떤 언어가 말해지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죠. 그쵸? English is commonly spoken. 영어가 흔히 speak는 말하다. 됐죠? 수동태로 말해진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136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동태에다가 시제 섞어놓은 거 볼게. 거기 오른쪽 위에 시제 형태 주의 수동태라고 나와 있잖아. 시제 형태 주의 수동태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보자. 결국에는 이런저런 시제 표현이랑 수동태를 어떻게 섞을 거냐라는 거야. 수동태랑 시제를 어떻게 섞을 거냐라는 거야. 잘 봐. 자, 수동태 다해. 어떻게 쓴다 그랬어? 수동태 어떻게 써? 대답 못하면 안 돼. 우리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야. 수동태 어떻게 써? 집중하면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수동태 어떻게 쓴다 그랬어? 아니, 계속하고 있잖아. 동사 원형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쓸수 있어? 수동태 어떻게 써? 비동사에다가 PP 붙인다 그랬지. 됐어? 이게 수동태 쓰는 법이야. 수동태는 BPP야. 집중해. 지금. 그냥 한번 놓치면 다시 해야 되잖아, 나중에. 그냥 한번할때 제대로 하라고. BPP가 수동태야. 근데 비동사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눌 수 있겠네. 끝났어? 자, 과거형 비동사 뭐 있어? was, 또 were. 현재형 비동사 뭐 있어? am, are, is가 있죠. 미래형 비동사 뭐야? will, 에다가 be 써주면 되지. 그럼 여기다가 그냥 PP 붙여주면 된다니까? 이해됐어? 해보자. 137번. We will be guided. 미래로 해석해야 돼. We will be guided. 우리는 guide는 뭐야? 안내하다죠. 안내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안내받다. 우리는 안내받을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요? By an expert. 전문가에 의해서요. 전문가는 어디에? In the Fork Village. 포크 빌리지라고 하는 거. 내가 고유명사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 알겠지? 포크라는 마을에 있어서 전문가에 의해서 안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얘 지금 시제 언제 시제? 왜 어려워해? 미래 시제잖아. 됐어? 미래 시제. 138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is being played. 시제 분석합니다. 잘 봐. 시제 분석할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앞뒤로 하라 그랬지. 기억나? 시제 분석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앞뒤. 봐봐. 비동사에다가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그럼 얘는 지금 비동사 지금 언제 나왔어? 과거 거야, 현재 거야, 미래 거야? 현재 거지. 현재에다가 ing 붙였으니까 얘는 현재 진행이 되겠네. 됐지? 앞에 거, 뒤에 거. 썼던 거 빼고 앞에 거, 뒤에 거. 그럼 얘는 BPP니까 능동태, 수동태. 수동태야, 수동태. 알겠니? 수동태. 잘 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TV에서 연주 중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쵸? TV에서 연주 중이다. 전명구. TV에서 연주 중이다. 138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39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39번. 139번 한번 해볼게요. All the tickets. 모든 티켓들은 모든 티켓들은 자 시제 분석합니다. 올레디는 빼고 보는 거야. 부사니까 올레디 빼고 자 시제 분석할 때 희성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앞뒤 알겠어? 5초 전에 설명했어. 앞에 거 뒤에 거 자 have pp 쓰였으니까 얘는 무슨 완료?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앞에 거 뒤에 거 ppp니까 얘는 시제야? 아니지 시제가 아니라 태죠. ppp니까 무슨 태? 수동태. 얘는 현재 완료 수동이 되겠네. 이해돼? 모든 티켓들이 방금 막 팔렸다. 선생님 어떻게 해석이 바로 되나요? 내가 말했죠. 현재 완료 해석법이 3개가 있는데 already라는 부사를 통해서 얘는 방금 막 뭐뭐 했다라고 해석이 바로 되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복습 한번 해보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현재 완료 나와 있는 시제 파트 페이지로 따져보면은 38페이지, 38페이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38페이지, 38페이지 현재 시제네. 현재 완료가 아니네. 현재 완료 어딨어? 42페이지네. 42페이지, 42페이지. 잘 봐. 42페이지, 43페이지 같이 볼게. 현재 완료 해석법 세 가지 있다 그랬어. 첫 번째 뭐라 그랬어? 계속, 지속이라 그랬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뭐 하고 있다라는 의미. 두 번째, 오른쪽에 뭐 나와 있어? 경험. 경험은 해본 적이 있다. ever, never 같은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석법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해석법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해석법. 세 번째 해석법 뭐예요? 완료. 방금 막 뭐뭐 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들.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 뭐뭐 있었는가 봤더니 already, now, recently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현재 완료. 그러니까 이거 복습 안 되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어. 복습 잘하시라고. 이해됐니? 자, 다시 우리 원래 페이지로 넘어와서 그럼 13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완료에다가 수동이 쓰였는데 already라는 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번째 해석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세 번째 해석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 방금 막 다 팔렸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139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135번, 136번까지는 제가 해드렸고요. 그 아래 체크업 테스트랑 140번부터 아래 체크업 테스트까지 다 해보세요. 60페이지, 61페이지 아래 나와 있는 체크업 테스트 다 해봐. 해보세요.
마셔. 좋아. 피만. 뉴. 다 했어?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 135번부터 그 아래 체크업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자. 자, 잘 봐. 그 차고는 built잖아. built는 능동이죠. was built는 수동이죠. 그쵸? 차고가 지었대, 지어졌대? 지어졌다. 뭐 써? was built. 됐니? 2번. 우리 브라더가 이 사진을 찍었어, 찍혔어? 저, 선생님, 찍혔다도 괜찮지 않나요? 아니, 잘 봐. 얘가 지금 주어지. 동사자리지. 목적어네. 브라더가 그러면은 사진을 찍은 걸까? 아니면 찍힌 걸까? 찍혔다라고 하기에는 뒤에 뭐가 나오면 안 되죠. 찍은 거죠. Took. Took this photo. 언제? During our trip. 우리가 베트남 여행 갔을 때. 됐습니까? 베트남 여행 갔을 때. 됐어? 4번, 넵튠은요, discovered, 발견했어요? 발견됐어요? 발견됐어요. Was discovered. 됐니? 오케이. 넵튠? 넵튠이 뭘 것 같아요? 해왕성이요. 그 다음에 137번 했고, 138번, 9번까지 했고, 140번 한번 해보자. 140번, 잘 봐.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가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정보가 발견하는 거, 발견되는 거? 되는 거. PPP. 141번. 너의 주문은, 네가 주문한 거는 is going to be, 시제 언제? 미래. 미래. Will이나 be going to는 내가 미래라 그랬잖아. 되니? Be delivered. 잘 봐. Be going to는 조동사죠. 그쵸?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와? 동사? 원형이 나오지. 동사 원형인데 내가 여기 수동태로 쓰고 싶어. 수동태로 쓸 거면 우리 아까 수동태 어떻게 쓴다 그랬어? BPP. 그냥 be 동사의 원형 써주면 돼. Be delivered. 됐어? 그래서 너의 주문은 배달될 것이다. 언제까지? 목요일까지. 됐니? by 플러스 기간, 시간 나오면 뭐뭐까지라고 해석한다 그랬어. 이랬어? by 플러스 기간, 시간 나오면 뭐뭐까지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141번 고생하셨습니다. 142번 가겠습니다. 142번 the computer. 컴퓨터는요. 자, 시제 is 나왔으니까 현재, 과거, 미래 언제야? 현재 했다가 뒤에 뭐지? ing. ing. 봐봐.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얘는 현재 진행이지. 그 다음에 얘 비동사 플러스 pp 쓰였으니까 얘는 뭐야? 수동태. 그래서 이 시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 어떻게 해? 현재 진행 수동. 그치, 잘했습니다. 컴퓨터는 지금 사용되지 않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 이야. 143번 누가 좀 쉬어. 143번 선생님 이렇게 열정적으로 수업하는데 수요일은 수업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여러분들 단어 시험 오늘 먼저 봤는데 제가 그 강남에서 오늘 오전에 4시간을 수업을 하고 와요. 4시간 수업하고 강남에서 이제 수업 끝나자마자 애들 질문도 안 받고 그냥 바로 버스 타고 도망갔어. 바로 버스 타고 도망갔어. 원래 이제 그 수업 끝나고 나면 그래도 이제 한 1시간 정도 있으면서 애들 질문도 받아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바로 도망쳤어. 그냥 바로 런했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수업 하러 들어갈 때 제가 그 강의실 가방을 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끝나자마자 바로 런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바로 런했어. 바로 런해서 이제 버스 타러 가고 버스 타서 이제 딱 여기 오니까 1시간 걸렸는데 제가 여기 내린 시간이 3시 15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약간 시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무료 강의라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니까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요일은 좀 단어 시험을 먼저 보든가 해서. 그래서 오늘은 수업이 11시간 있어요. 강남에서 4시간 하고 오늘은 이제 여기 와서 7시간 하고. 그렇죠. 해봅시다. 143번. 자, 이거 시제 언제야? 현재 완료.
완료 봐봐 앞에 거 뒤에 거 have ppg 현재 완료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ppp네 뭐야 수동 현재 완료 수동 해봅시다 마늘은 갈릭 마늘이야 마늘은 사용되어 왔어요 뭐로써요? 음식으로써 그리고 뭐로써? and 생호치시고 약으로써 뭐에 대한 약? for centuries 아하 얘는 뭐에 대한이 아니라 for 플러스 기간 나오면 내가 해석 어떻게 하라 그랬어? 시간 기간 나오면? 어지 동안 동안 수세기 동안 선생님 어떻게 수세기라고 해석이 되나요? centuries에서 그치 여기 아, 뒤에 나와 있는 s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잘 봐 century는 세기야 세기 새끼가 아니라 세기야 세기 알겠지? 1세기가 몇 년이야? 100년 그치 century에다가 s 붙였으니까 얘는 그러면은 수세기라고 해석하셔야 돼 수세기 잘 봐 day 나왔어 얘 뭐야? 하루 days 해석 어떻게 해? 며칠 그치? 됐니? 자 해보자 week 뭐야? 일주 weeks 몇 주 됐어? months 한 달 months 몇 달 hour 한 시간 hours 몇 시간 됐어? 그러니까 수에다가 s 붙으면 무슨 수가 돼? 막연한 수가 돼 몇 수 뭐 몇 시간 이렇게 알겠죠? 143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아래 체크업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해봅시다 알맞게 해석하래요 자 잘 봐 must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조동사에다가 수동태를 합쳐가지고 하는 거야 빌리바 알겠지? 오케이 자 해보자 must는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해야 한다라는 뜻이고 be perfected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protect는 보호하다 그럼 수동으로 바꾸면 해석 어떻게 돼? 보호되다 그치 아이들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되어야 한다? 되어야 한다 보호되어야 한다가 되겠네요 그쵸? 보호되어야 한다 혹은 뭐 선생님 저는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썼는데 그 말이 그 말이야 그 말이 그 말이야 2번 flea flea가 벼룩이야 벼룩 근데 flea market 하면은 벼룩시장이라는 뜻이야 우리 지나가다가 플리마켓이라고 하잖아 뭐 이제 그 단 같은 거 막 조잡하게 깔아놓고 막 뭐 팔고 하는 거 벼룩시장이라는 뜻이에요 flea market 해봅시다 과거 현재 미래 언제? 현재 현재 했다가 ing 현재 진행 그 다음에 비동사 앞에 거 뒤에 거 BPP 나왔으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현재 진행 수동 이해됐어? 벼룩시장이 지금 held 아이고 선생님 held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hold 원형을 한번 생각해봐 hold는 무슨 뜻? 잡다 유지하다만 알지 말고 이 hold가 동사로 개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써놓으세요 개체하다 개최하다 자 잘 봐 그럼 얘는 지금 개최하는 거야 개최되는 거야 그렇지 개최되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개최되는 중이다 개최되는 중이다 개최되는 중이다 2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됐죠 2번 넘어가 볼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넘어가 보자 자 주의해야 할 수동태 얘들아 우리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할게 기다려봐 얘가 이제 어려워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거야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거야 자 우리 이거 펜 내려놓고 일단 칠판 좀 보자 내가 필기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필기 시간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자동사랑 타동사의 차이가 뭐지? 자 자동사라고 하는 애는 1형식과 2형식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고 을, 를, 즉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동사들을 자동사라고 해 됐지?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형식으로 따져봤을 때 자동사라고 하는 거는 1형식과 2형식을 자동사라고 해요 자, 자동사 뒤에 목적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자동사 말고 어떤 동사 있어요? 타동사가 있어요 타동사는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해 나는 좋아한다 빨대 안 돼? 안 되지 뭐가 좋아 뭐를 좋아하는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동사들 중에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들이 있어 그게 바로 3형식과 4형식과 5형식이야 타동사는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VT라고 쓰고요 자동사는 VI라고 써요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 이제 T가 transitive인데 몰라도 돼 그것까지 몰라도 돼 transitive, intransitive인데 그것까지 몰라도 돼 우리는 급식이니까 몰라도 돼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를 수동태에 접합시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좀 잘 파악해야 되거든. 잘 봐. 타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목적어가 나오죠.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자동사를 목적어를 쓰고 싶어. 그럼 자동사를 목적어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자동사를 내가 뭔가 목적어를 붙여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 자동사라는 거에다가 필기 시간 줄게. 들어봐. prep. prep이 뭐야? 전치사지. 그치? preposition의 약자 prep이죠. 그래서 prep을 붙여서, 전치사를 붙여서 목적어를 쓸 수 있어요. 알겠지? 저게 무슨 말이래? 몰라도 돼.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여. 알겠어? 이해하려고 하지 마. 모르겠으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 해보자. 잘 봐. 자, 예를 들어서 이 형식 동사 중에 우리 룩이라는 애가 있어요. 해석 어떻게 해? 보다 하면 틀려.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그치,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해요. 룩은 기본적으로 동사 뜻만 놓고 봤을 때는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이 되거든? 근데 선생님, 그럼 뭐뭐처럼 보이다 말고 뭐뭐을 보다라고 못 쓰나요? 쓸 수 있어요. 내가 아까 말했지. 뭐뭐을 보다라고 쓸려. 자, 자동사를 내가 목적어를 쓰고 싶어. 그럴 때는 내가 뭐를 붙이라고 했어? 전치사를 붙이라고 했어. 그래서 뭐뭐을 보다라고 하려면 이 룩 뒤에 전치사 at을 붙여요. 그럼 뒤에 이제 얘는 타동사처럼 쓰여지고 뒤에 목적어가 붙을 수 있는 거야. 잘 봐. 나를 봐. 영어로 뭐라 그래? Look at me. Look me라고 해? 아니지. Look me라고 하면 틀려. Look at me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뭐뭇을 보다라는 의미가 돼. 이렇게 자동사는 목적어를 쓸 수 없지만 전치사를 붙이면 목적어를 쓸 수 있어요. 뭐라고? 희선아? 자동사는 목적어 쓰려면 뭐 붙이라고? 전치사를 붙이라고.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봐봐. 3, 4, 5 형식 수동태로 바꾸는 건 제가 아까 1교시 끝날 때쯤에 가르쳐줬지. 그럼 자동사 우리 한번 바꿔볼까? 잘 봐. 잘 봐. 자, 주어가 있어. 주어가 있고, 집중해, 소라. 자, 주어가 있고, 자동사가 나왔어요. 원래는 이렇게만 써도 돼. 근데 내가 자동사에 목적어 쓰려면 뭐 붙이라고 다해야? 자동사에 목적어 쓰려면 뭐 붙이라고? 5초 전에 설명했잖아. 집중하고 있는 거 맞아? 집중하고 있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자동사에 목적어 쓰려면 뭐 붙이라 그랬어? 전치사 붙이라 그랬지. 전치사 붙이고 그럼 그 뒤에 뭐 나와? 목적어 나오지. 됐어? 이거를 이제 수동태로 바꿀 때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똑같아. 똑같아. 자, 얘가 주체고 얘가 객체죠. 객체를 내려요. 얘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네. 됐지? 그 다음에 수동태 어떻게 써? BPP. BPP 써. BPP 써. 선생님, 자동사는 수동태로 못 쓴다고 했는데 잘못 배운 거야. 전치사 쓰면 쓸 수 있어요. 알겠지? 자, 근데 얘는 원래 동사만 있나? 아니지. 뒤에 뭐가 있어?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그대로 내려옵니다. 알겠어요? 전치사 그대로 내려옵니다. 전치사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주어도 내려올 수 있겠지. 어떻게? by 주어. 이렇게. 됐어? 이게 바로 자동사 수동형이야. 뭐라고? 자동사 수동형이야. 오케이? 이게 바로 자동사 수동형이야. 자동사 수동형. 됐니?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by 주어를 생략 가능하다고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치사만 쓰고 그냥 문장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잘 봐. 우리 배운 게 자,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전치사는 명사가 나와야 돼. 근데 이 자동사 전치사가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는 전치사 나오고 뒤에 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올 수도 있음. 오케이? 이 경우에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전치사 뒤에 명사 안 나옴.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자, 해보자. 필기 다 했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예문 한번 볼게.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사라는 거는 뭔가 뒤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성립이 되는 애를 자동사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거기 지금 어떤 예문이 나와 있는가 봤더니 he. 자, 잘 봐. He, 원래 he laughs라고 하면은 그는 그냥 웃다야. 알겠지? 근데 웃다 말고 뭐뭐를 보고 웃다. 뭐뭐를 보고 웃다. 내가 자동사였다가 목적어 쓰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뭐 붙이라 그랬어요? 전치사 붙이라 그랬지. 뭐뭐를 보고 웃다라는 말은 어떻게 쓰냐면 he laughed라는 자동사 쓰고 자, 전치사, laugh는 어떤 전치사를 붙이나요, 선생님?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되나요? 아니, 정해져 있어요. 뭐뭐를 보고 웃다 쓸 때 전치사 s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he left at 그는 뭐를 보고 비웃었습니까? my idea 내 아이디어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따져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주어 그 다음에 자동사 그 다음에 전치사 얘가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그래서 그냥 얘를 통째로 동사로 묶어도 돼. 됐어? 자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꿔보자. 했죠? 똑같아요. 이거 수동태로 바꿔보자. 얘가 목적어지. 목적어가 내려오겠네. 자 그럼 어떻게 써? My idea.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바꿔줘야 돼. 자, 비동사 뭐 쓸래? 시제 언제야? 과거지. 그럼 비동사 뭐 써? 얘 단수 복수? 단수. Was left. 그 다음에 전치사까지 그대로 내리라 그랬어. 됐지? 내 아이디어는 비웃음을 당했다. 됐어? by him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봐. 잘 봐. 얘 뭐야? 품사. 얘 품사 뭐야?
이게 이러니까 영어를 애매하게 아는 애들이나 잘 모르는 애들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라고 생각해. 자, 전치사 두개 연달아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 있잖아. 자, 전치사를 어떻게 두개 연달아서 써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전치사 두개 이렇게 쓸수 있어. 알겠지? 이런 것들을 꼭잘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자동사가 목적어 쓸때 어떤 전치사 쓰나요? 그 아래 표 나와 있지. 별표 다섯 개 치시고 암기 써놔. 암기. 이거는 기본적으로 천일문, 이문표는 중학생들이 학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 암기 해놓으셔야겠죠. 그쵸? 암기, 암기. 그래서 내가 어떤 동사에 어떤 전치사 쓸래? 내 맘대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내 맘대로 쓰면 안 돼.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정해진 대로 써야 돼. 잘 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Laugh at 했죠? Make fun of. Make fun at 쓰면 돼? 안 돼? 안 돼. Make fun 뒤에 전치사 뭐 나온다고? of 지금 거기 아래 표 보고 있잖아. 됐어? 그 다음에 look forward to 무엇을 기대하다. 하나 더. 기다리다 쓰세요. 기대하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Take care of yourself라는 말 들어봤어요? Take care. 뒤에 전치사 뭐 쓰지? of. Look after, 돌보다. After. Look to 하면 안 돼. Run over, bring up, ask for, look up to, full of, send in, bring over. 이런 것들 지금 뒤에 나오는 전치사가 어떤 전치사들인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암기. 아, 뭐 허구한 날 저놈의 선생님 자꾸 외우래. 암기를 바탕으로 이해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뒤에 전치사가 누구 나오는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다. 145번 한번 해보자. 145번. 잘 봐. 145번. 144번. 144번 나와 있나? 나와 있네. 해보자. 잘 봐. 그 뮤지컬은요. 잘 봐. Look forward to는 원래 무슨 뜻이야? 우리 방금 봤잖아. 기대하다죠. 그쵸? 기대하다인데, 얘가 지금 BPP 형태로 쓰였으니까 기대한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해? 기대되다. 기대받는다. 하시면 되겠지. 뮤지컬은 기대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음악 애호가들에 의해서요. 됐니? 여기서 이제 봐봐. 투 품사 뭐야? 예 품사 뭐야? 두개 연달아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알겠지? 144번. 145번. 그 애기 판다는요. Will be take care of. 봐봐. Take care of 무슨 뜻? 그 아래 표 봐봐. 뭐라고 나와 있어? 돌보다. 그럼 비동사 플러스 PP 나왔으니까 얘는 수동태. 됐죠? 돌보아질 것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지. 돌보아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요? 특별한 팀에 의해서요. 잘 봐. 예품사 뭐야? 예품사 뭐야? 전치사 두개 연달아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알겠지? 시제 분석해 볼까? 미래 뭐야? 미래 뭐야? 그냥 미래 수동이야. 알겠니? 미래 수동. 됐어? 오케이. 이 정도로 봅시다. 아래 체크업 테스트만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래 체크업 테스트만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래 체크업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두 개. 자, 잘 봐. 1번. 체크업 테스트. 그 정치인들은 the politicians. 정치인이야. 알겠지? 몰랐으면 써놔. politician. 정치인. 정치인. 봐봐. 정치인들은 make fun of는 원래 무슨 뜻이야?
비웃다, 조롱하다죠. 근데 얘 지금 BPP 형용 쓰였으니까 비웃음을 당하다, 조롱받다가 되겠네. 됐지? 정치인들은 비웃음을 당했다, 조롱받았다. Make fun of까지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틀려. 뭐가 틀렸어? by가 빠졌죠. by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 모르겠으면 보고 또 봐. 강의도 이제 춘쌤한테 달라고 해서 계속해서 보세요. 알겠죠? 질문하시고. 오케이? 질문해야 돼. 오늘 배운 거는 오늘 내가 다음 시간에 알고 있을 거라고 또 전제 깔고 수업하잖아. 2번 가겠습니다. 지원서는요. 지원서야. application. 지원서. 지원서는 should be sent. 제출되어야 한다. 됐지? 제출되어야 한다. sent in. 자, sent in은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그 위에 나와있지. send in이 제출하다야, 원래. send는 무슨 뜻이야? 보내다야. 제출하다는 어떻게 되셔야 돼? send in이 붙어야 돼. 그럼 여기까지 끊어줘야 되겠네. 됐지? 지원서는 제출되어야 한다. by the end of the month. 언제까지? 월 말까지.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애들이 선생님 전치사가 어떻게 두 개 나올 수 있죠? 그런다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두 개 붙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복습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펴보세요.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제가 숙제 해왔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석 써오라 그랬죠? 아, 이것도 해야 돼. 응? 이것도 해야 돼. 이거 써와야지. 아이고. 넘겨봐. 앞으로 쭉쭉 넘겨봐. 넘겨봐. 안 했고. 했고. 해설 봐봐. 해설 안 했어, 앞에 거. 했고. 그래. 잘했어. 제 거 아니에요? 안 했고. 해설 안 했어. 해설 안 했어. 안 했어. 오케이. 자, 안 한 사람 누구죠? 희상이, 또, 다혜, 또, 다솜이, 세 명. 혜와, 알겠지? 얘들아, 내가 숙제, 나, 니네 괴롭히고 기분 좋자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복습 잘 하셔야 돼, 알겠니? 대답 안 해? 숙제 안 해, 애들. 대답 안 해? 내가 니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숙제 잘 해오셔야 돼. 선생님,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질문을 해. 알겠지? 알겠어? 여보세요? 알겠어? 아니, 왜 대답 안 해줘, 다솜아? 알겠어? 네. 알겠어? 아니, 대답을 하시라고. 알겠어? 그래. 오케이. 금요일에 봅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